여러분 혹시 분식집에서 파는 수제순대 드셔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무려 76,000g의 순대 400인분 양을 매일 아침 직접 만든다는 한 분식집에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내 자리에 있고 깔끔한 외관과 오픈 주방 형태로 훤히 보이는 청결한 내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메뉴에는 떡볶이, 일반 순대, 청양고추 순대, 어묵, 각종 만두, 식혜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장 내에는 먹을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포장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집의 재료 준비부터 조리하는 모습까지 전부 다 담은 영상도 따로 있으니 상단의 링크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떡볶이! 자, 이렇게 저는 포장해서 스튜디오로 돌아왔고요. 저는 떡볶이 1인분에 순대 반반, 어묵, 김치만두, 갈비만두, 식혜까지 전 메뉴 모두 주문했습니다. 그럼 먼저 저는 떡볶이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 달달하니 베이직한 떡볶이 그 자체네요. 저는 당연하게도 시장 스타일의 옛날 떡볶이 맛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꽤나 자극적인 단짠단짠이 살아있는 요즘 스타일의 베이직한 떡볶이 맛이더라고요. 참고로 이 집 떡볶이는 특별히 도드라지는 특징은 없어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맛이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누구나 호불없이 먹을 법한 무난한 떡볶이 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떡이 밀떡과 쌀떡 두 종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쌀떡도 한입 먹어봤는데요. 이 집은 쌀떡이 더 맛있는데요? 쌀떡 특유의 쫀득쫀득한 찰진 식감이 더해지니 밀떡을 먹었을 때보다 전체적인 맛과 식감이 더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한 걸쭉한 양념가의 조합도 밀떡보다 쌀떡이 더 잘 어울렸습니다. 아, 저는 다음에 간다면 쌀떡으로만 먹고 싶은데 이 집은 밀떡 쌀떡을 고를 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볶이에 들어있는 어묵도 한입 먹어봤는데요. 어묵 맛있다. 어묵 맛있어요, 여러분. 포장하고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어묵이 불지 않고 딱 맛있는 식감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어묵 자체의 맛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집의 메인 순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진짜 순대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 집은 독특하게도 땡초순대라고 해서 소의 청양고추가 들어간 순대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 만드는 수제 땡초순대는 이 집에서밖에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맛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어 바로 한 입 먹어봤습니다. 우와! 순대를 먹자마자 청양고추의 시원하고 알싸한 향이 코로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집 순대는 특유의 느끼한 맛이 전혀 없더라고요. 청양고추의 시원 알싸한 맛과 아삭한 식감 덕분에 물리지 않고 계속 손이 가는 맛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 찰순대도 한입 먹어봤는데요. 와, 순대가 진짜 담백하다. 순대를 먹었는데 담백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 맛있는데, 순대? 확실히 돼지 소창 세척부터 소 양념까지 직접 하는 집은 다르구나 하는 수제 순대의 위엄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일반 분식집에서 먹는 시판용 순대와는 다른 담백하고 신선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조리 과정을 보면 사장님이 정말 순대에 진심이시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소에는 여느 순대와 비슷하게 당근, 찹쌀, 대파가 들어갔는데 자극적인 조미료 맛이나 느끼함 없이 촉촉하면서도 적당한 찰기가 살아있습니다. 또한 순대피가 질기지 않고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먹는데 불편함이 단 1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순대 떡볶이 조합 진짜 말해 뭐했는데 순대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이 순대 맛이 떡볶이 양념에 가려지는 게 아쉬울 정도예요. 이 순대는 진짜 여기서밖에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장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우와, 내장이 진짜 신선하다. 그리고 식감이 진짜 부드러워요. 저 이런 허파 식감은 처음 느껴봐요. 허파뿐만 아니라 간, 오소리 감투, 울대, 염통 모두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또한 이 집 사장님께서는 깐깐하게 내장을 직접 선별한다고 하시는데 그 정성이 맛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집 사장님은 순대도 직접 만들고 내장도 직접 삶으시는데 무려 만두 공장까지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 갈비 만두는 특허 까지 받은 특제 만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바로 한입 먹어봤는데요.
맛있다. 아니 정말로 만두를 먹는데 양념갈비 맛이 살아있더라고요. 사실 이 갈비만두의 비법이 갈비를 직접 구워서 소에 넣는다고 하시던데 그 덕분인지 만두소에서 고기의 맛과 육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이거는 떡볶이에 찍어 먹고 싶지 않아요. 이 갈비 맛 자체를 느끼고 싶어. 그리고 이번에는 김치만두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삭아삭한 김치의 맛과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자극적인 조미료 맛이 강하지 않아서 김치만의 매콤, 칼칼, 시원한 맛을 만두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따로 간장이나 떡볶이 양념에 곁들이지 않아도 만두 본연의 맛 그 자체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소신발언하자면 이 집은 정말 떡볶이는 무난한 맛이라서 정말 이 집에서 꼭 드세요까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만두랑 순대는 꼭 드셔야 합니다. 이 집 오시면 무조건 드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묵국물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어 바로 한 입 먹어봤는데요. 마치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신 어묵탕 마냥 무의 단맛과 시원하고 깊은 맛이 살아있었습니다. 참고로 어묵 1인분에는 꼬부리 어묵 2개, 길쭉이 어묵 1개, 꽈배기 어묵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묵 맛도 가성비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식혜 역시도 주인 할머니께서 직접 이틀에 한 번씩 수제로 만든다고 하시는데요. 또 제가 식혜 덕후로서 과연 맛은 어떨지 바로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와 이게 수제 식혜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것도 꼭 사드셔야 하는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후식으로 식혜 한잔 해보세요. 정말로 수제 식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파는 맛과 흡사하더라고요. 진한 단맛이 온몸에 빠르게 퍼져나가며 엔돌핀이 확 돌아나는 느낌이라서 마무리까지 행복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